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불거진 사드기지 정상화 지연 의혹에 대해서 감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이 의혹에 대해서 조사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문재인 정부가 사드 관련해서 세 가지 사실을 조작하고 숨기고 거짓말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2017년도에 그 성주에 사드가 반입됐을 때 그때 전자파 괴담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드에서 굉장히 인체에 해로운 전자파가 나온다고 해서 소규모 환경연합 환경평가를 할 것을 일반 환경평가로 바꿨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정권이 끝날 때까지 계속적으로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국방부 문서에서 조금 드러났고요. 두 번째는 그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3불 1한, 다시 말해서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한미 간의 미사일 동맹이 없고 그리고 그다음에 한미일 군사 동맹을 하지 않는다 네. 하는 3불 1안이 이런 것들은 중국 정부하고 전혀 합의된 바 없다고 밝혔는데 이번 국방부 문서에서 이 양국 간의 합의가 있었던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도 숨겼고요. 세 번째는 2021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끝나기 1년 전에 이 전자파가 전혀 인체 해롭지 않다고 하는 그 결론이 나왔고 그것이 청와대에 보고가 됐는데 그 결론을 묵살하고 그것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이 지금 직접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의미는 안보실을 통해서 직접 조사하겠다는 의미는 제가 볼 때는 대통령께서도 이 사안은 굉장히 안보와 관련된 엄중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감사원뿐만 아니고 국방부 또는 환경부에서도 이 자체 조사를 굉장히 들어갈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예. 국방부 장관이 구속되고 또 뭐 안보실장이 지금 조사를 받고 하는 이런 상황이라면 저는 적어도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모든 사실에 대해서는 이제 명명백백하게 조금 사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 예. 그래서 아마 이 어떤 조사의 수위나 속도에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조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원 감사와는 별도로 대통령실 안보 국가안보실 통해서 직접적으로 조사 착수할 수 있다. 뭐 관련자 책임자 처벌 문책 또는 뭐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책임 여부까지 얘기 나올 수 있다라는 건데 정치권의 반응은 어떻게 갈리고 있죠? 어떻게 보세요?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안보 사안이 굉장히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안보 농단이라고 규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 뭐 공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민주당의 반응이 조금 뭐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네. 민주당이 지금 어떤 이슈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는데 이번 안보 사안에 대해서는 묵묵부담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반응이 없어요. 보통 뭐 또 전임 정권 탓하냐 뭐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 이제 트집 잡기 예. 아니냐는 정도인데 예.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는 게 일단 국방부 입장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네. 왜냐하면 국방부에서 이번에 문서가 나온 것처럼 국방부에서는 미국 측에서 계속 요구하는 사드 기지를 정상화해달라는 요구에 따라서 문재인 정부 대통령실에 대해서 다섯 차례에 걸쳐서 환경 영향 평가를 조속히 실시해야 된다고 하는 건의를 했는데 그것이 묵살됐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방부의 입장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 또는 지금 민주당의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고 그 감사원의 결과를 보고서 그래서 그때 좀 대응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입니다. 네.